장애인이 일반 직장에서 생활할 때는 조금 다른 배려가 필요합니다. 우선 청각장애인과 이야기할 때 소외되지 않게 하기, 말할 때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고, 공지사항은 문서로 전하는 게 필요하죠. 소음이나 경보가 울릴 때는 꼭 설명해주고, 불러야 할 때는 반드시 앞에서 손짓합니다. 그리고 대화 중에는 이해 안 되는 게 있는지 물어봐 주는 게 좋습니다. 다음 날, 서울의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학부모, 교사, 고위 학생들이 센터를 견학하러 왔습니다. 때문에 반복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센터에서는 먼저 청각장애인이 안고 있는 의사소통의 특수성을 설명했는데요. 학생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라 그런지 표정이 참 진지합니다. 똑같이 가르치는데 너는 왜 못하냐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수화 안 하는 것보다 부화를 하면서 수화를 하는 게 굉장히...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청각장애인이 소외되기 쉽습니다. 부모가 비장애인일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. 그게 맞는 직종을 찾는 게 굉장히 흑성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기계전달로 입학을 하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저희는 용접과로 만든 거예요. 청각장애인 용접과에서 굉장히...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한 장애 청년들은 많습니다. 기능직 전문직에서 비장애인과 어깨를 나란히 한 선배들도 많죠. 다른 아이는 취업이 잘 되겠지만 우리 아이는 취업 못할 거야. 많이 떨어지니까 못할 거라 그런 근심들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준에 맞게 많이 좀 좋아지는 게 있어서 우리 아이도 취업할 수 있겠구나. 어떤 그런